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어요. 한 가난한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죠. 그날도 바디메오는 성전 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음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네. 바디메오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들으시라고 했어요. 큰 소리를 외쳤어요. 앞서 나가던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이봐, 좀 조용히 좀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바디에우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를 데려오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오가 예수님께 오도록 도와주었어요. 바디오메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바디오메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봐야지. 자네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낮게 하였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시 바디오메는 볼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바디오메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디메오는 이제 나무들을 볼수 있었어요. 사람들도 볼수 있었어요. 앞에 볼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도 볼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오메가 말했어요. 그리고 바디오메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자기를 많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디움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답니다. 끝.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키가 작은 삭개오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삭개오는 슬펐어요. 삭개오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세리장님 삭개오를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거짓말쟁이야. 사람들이 소곤거렸어요. 삭개오는 남의 돈 훔치기도 해. 하루는 삭개오가 친절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끼리 친절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구 놀렸어요. 예수님이 착한 분이셔. 자네 같은 거짓말쟁이와는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헤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침 삭개오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여기서 한번 삭개오 찾아볼 수 있어요? 저기 있다. 저 뭐지 머리 뭐지 대머리 야, 저 찡그리고 있는 사람 그거 바로 뒤에 있어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올려다보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거짓말쟁이라서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집에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삭개오는 너무 행복했어요. 삭개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빙그레 오셨었어요. 삭개오야, 다시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너를 용서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다음에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